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오늘은 남자들의 로망, 투도어, 그리고 엔진 중간에 있는 미드십, 그리고 후륜구동의 스틱 차량입니다. 예, 오픈되는 공간도 있어요. 바로 포터라는 차량인데요. 포터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량이 3위권 밖으로 절대 밀려난 적이 없는 베스트셀링 차량입니다. 그런데 제가 리뷰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오늘의 포터는 좀 특별해요. 포터에서 사실은 약간 등급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가장 저렴한 풀깡통 차량입니다. 옵션이 단 하나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저렴한 가장 기본 등급 차량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금액은 1815만원이고요 2.5 디젤 엔진이고 스틱 차량, 그리고 화물칸이 긴 초장축을 선택하셨고 운전석 뒤에 공간이 있는 슈퍼캡이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외부부터 실내까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옆에 타세요. 뿅. 자, 우선 포터2. 낮에 보면은 길거리에 10대 중에 5대, 4대는 포터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차종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신형차부터는 이렇게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 들어가는 카메라가 매립이 되어 있고요.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얘는 제일 기본형 모델이거든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제일 기본형 모델, 1815만원짜리 슈퍼캡이고요. 그 다음에 초장축, 제일 긴 적재함을 가지고 있고 스틱 차량에다가 스타일의 가장 기본 모델입니다. 등급에 따라서는 에어로타이 와이퍼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데, 옛날 차 타시다가 이번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시동 걸면은 여기 항상 불이 들어와 있어요. 가니가니씨, 나 미등 킨 적 없는데 왜 자꾸 여기 미등이 들어와? 자, 미등이 아니고 주간 주행등이에요. LED는 아니고 전구로 된 주간 주행등. 시동을 켜고 드라이브 상태가 되거나 중립이면 항상 여기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으면은 얘는 불은 다시 꺼져요. 주간 주행등을 말 그대로 주행할 때 켜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단부에 내려가면은 여기 하향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상향등과 깜빡이 시그널이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안개등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얘는 진짜 완전 깡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옆으로 넘어가면은 전동 조절은 되는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는데 전동 접이는 없어요. 깡통이기 때문에. 물론 상위 트림에는 전동 접이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 우리 포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30cm 공간이 있는, 얘를 슈퍼캡이라고 하거든요. 슈퍼캡. 그리고 여기 딱 잘린 거 있을 거예요. 이쪽 유리가 없는 차량. 걔네들은 일반 캡입니다. 일반 캡은 이 길이만큼 적재함 길이가 좀 더 길어요. 적재함이 좀 더 길어서 아주 긴 적재물이 있다 하시면은 일반 캡을 구입을 하시는데, 슈퍼캡이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운전석 뒤에 이 공간이 있어요. 30cm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공구 같은 거, 비싼 물건들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를 뒤로 더 제낄 수가 있겠죠. 쉴 때. 일반 캡은 여기서 딱 잘리기 때문에 의자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건 슈퍼캡의 이렇게 초장축, 제일 긴 적재함을 많이들 선호하신다. 자, 그리고 적재함에 보면 이제 블링커버라고 해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여기 고무로 덧대져 있는 등급도 있어요. 자, 그리고 주유구 있고요. 주유구는 열쇠로 여는 타입이 아니고 실내에서 일반 승용차처럼 딸깍 열어주는 타입입니다. 자, 뒤로 가면은 요소수. 자, 요소수 이 부분에 후진하면서 이게 하단부에 은근히 많이 쪄먹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보조범퍼 같은 거 설치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도 어느 정도 요소수 커버가 되어 있어요. 철판으로 딱딱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번에 포터는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가 기본 모델에도 들어갑니다. 3구, 하나, 둘, 세 개. 세 개짜리의 후방 센서가 들어가고요. 요 테일램프는 뭐 아시겠죠? 브레이크 등, 깜빡이, 그 다음에 후진 등. 자, 보조석 쪽으로 넘어가면은. 자, 배터리. 포터는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조금 취약할 수 있어요. 외부 기온에 따라가지고 방전되는 사례도 은근히 있긴 합니다. 엔진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약간 좀 뜨끈뜨끈하니까 방전될 일이 조금 적은데, 그런데 기능상 혹은 뭐 엔진 안에 구조상 엔진룸에 저 배터리가 들어가진 않나 봐요. 자, 탑승해볼까요? 자, 우선 문을 열게 되면은 여기 다 플라스틱이에요. 뭐 상용 차량이기 때문에 뭐 아주 뭐 고급스러움을 바라시면 안됩니다. 물론 상위 트림에는 얘가 약간 엠보감이 들어가는 쿠션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윈도우 스위치,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접는 버튼은 없죠. 이 바로 윗등급서부터는 사이드 미러를 접을 수가 있어요. 자, 의자는 당연히 수동식으로 조절이 되고요. 이것도 아주 기본 모델 스타일인데 이거보다 한 등급 윗게 사실은 전 가장 추천해드리거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있을 거고요. 냉난방 통풍 시트도 있고, 그 다음에 척추 받침대, 척추를 조절할 수 있는 럼보 서포터도 적용됩니다. 그게 얼마 차이 나나요? 한 몇십만 원인데 저는 그 모델을 추천합니다. 스타일 바로 윗등급이에요. 자, 실내 탑승했습니다. 깜빡이. 깜빡이. 아, 트리플 턴식이나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 라이트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고객님 차량이라서 비닐을 벗기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리모컨 이런 것도 없어요. 기본 모델. 얘는 여기 메뉴 가운데 계기판. 계기판만 볼 수 있는, 셀렉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능이 아주 단출하니까 오히려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 열선과 비상등 스위치, 그리고 하단부에는 USB가 지원이 되는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CD 많이 안 쓰죠?
그리고 그 하단부에 또 수납함, 여기 수납함이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12V 시가책이 두 개가 마련되어 있어요. 대부분 뭐 내비 같은 거 많이 꽂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USB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젠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차체 자세 저장치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차체 자세 저장치는 저렇게 주황색깔 불이 들어왔으면 오프된 거예요. 안전장치가 꺼져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차 뒤뚱뒤뚱 거리는 마크, 이걸 다시 눌러서 램프가 불이 안 들어와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 그 옆에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계기판에 저렇게 하얀색으로 램프가 점등이 되고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넘어갔다 그러면 삐빅삐빅 경고음이 나요. 핸들을 자동으로 잡아주거나 그런 것까지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수동식 공조기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앞유리, 성에 제거, 그 다음에 에어컨, 각 부위별로 바람 나오는 송풍구, 실내, 실외 순환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따뜻한 바람, 찬 바람 당연히 수동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수동 차량인데 여기 보시면 6단이에요. 6단 1, 2, 3, 4, 5, 6 6단 수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 보면 끝에 R이 있어요. 후진이 평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후진 넣을 때는 여기 아래 이거 있거든요. 이 레버, 레버를 잡고 왼쪽으로 최대한 밀고 위로 올리시면 삐 후진이 됩니다. 뺄 때는 그냥 빼시면 되고 넣을 때만 항상 이 레버를 잡고 최대한 왼쪽으로 꺾은 다음에 위로 올리면 후진이 된다. 이걸 당기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드라이브 상태예요. 그래서 뭐 아주 최대한 왼쪽으로 제끼더라도 그냥 1단으로 2단으로 기어 변속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보조석에도 에어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 옆에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수동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인승이에요. 여기 보시면 보조석 의자가 두 개거든요. 가운데 의자까지. 물론 대부분 이렇게 홀더로 혹은 팔걸이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얘를 올릴 때는 여기 옆구리에 레버 있거든요. 레버를 잡고 제끼고 이렇게 올리시면 짜라란 이렇게 세 명이 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타시는 분은 다리를 좀 이쪽으로 아가씨 자세처럼 이렇게 다리를 한쪽으로 좀 몰아주셔야 돼요. 실제로는 거의 2인승으로 많이들 타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슈퍼캡이기 때문에 운전석 보조석 뒤에 30cm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대부분 이제 중요한 공구 같은 거 많이들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룸램프는 이렇게 LED가 아니고 전구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선바이저에는 화장등은 없고 화장 거울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티켓 홀더 마련이 되어 있고, 키는 이렇게 두 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하나는 일반 키고요. 하나는 리모컨 타입의 잭나이프 키, 이렇게 접어쓸 수 있는 잭나이프 키가 적용이 됩니다. 쫙 누를 수 있고요. 도어 락, 언락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두 개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스피커는 뭐 딱히 뭐 트위터 같은 거 없고 하단부에 좌우에 하나씩 스피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돈 벌어다 주는 차인데, 예, 사업자분들 이거 다 있어요. 부터 예, 한 대가 있는 게 아니고 막 사업장 잘 되시는 분들은 막 대여섯 대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자분들의 돈이 되고 발이 되는 혹은 손이 돼주는 포터 차량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제 낮에 막 다니다 보면은 포터도 아, 어떤 거는 막 범퍼가 투톤이고 막 어떤 거는 막 뭐가 있고 약간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은근히 판매량은 많이 나오는데 리뷰가 별로 없어가지고 촬영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